자, 이게 바로 마지스가 만든 네. 우리 또 여성분들의 최고의 골프채 스타라가 네. 나왔는데요. 자, 우리 최고의 또 우리 리듬체조 선수 신승희 선수와 네. 그리고 유케스님의 또 대결이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와, 두 분 다 굉장한 실력자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찍을 수가 없는데 저는 한겨울 유튜브 채널 디비드 쪼쟁을 운영하고 네. 있는 쪼쟁입니다. 네. 이 채가 그럼 그 상품인가요? 그 신수지 유케스 네. 대결에서 네. 이기신 분이 바로 이 스타나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정말 두 분 다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네. 와, 유케승 씨가 정말 좀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뭐 신수지 성격 안 좋다. 아, 수진아 미안해. 자, 그럼 네. 이 채를 받을 건데 어떤 채입니까? 이 채는요. 네. 2040 여성분들을 위한 채로 나왔고요. 또 스터나라는 이름이 가벼운 채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채라고 해요. 오, 출장님 멀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저처럼 네. 필드에서 채고가 작지만 비거리를 좀 욕심내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네. 또 비기너서부터 아주 실력자분들까지 모두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풀세트 여성 전용 클럽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많은 우리 네. 또 셀럽분들, 연예인분들이 쓰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타나와 함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신촌까지 왔네. 얘는 어제 촬영 잘했거든. 저는 어제 촬영을 했어요. 얘는 좋았겠다. 날씨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되는 사람. 델롬 내가 오냐고. 델롬 대리잖아요. 이제 윤성민 골프 TV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 잘 될 것 같아.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 타야겠다. 제가 이제 이 홍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탔는데. 어제도 또 저는 촬영을 잘했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너무 재밌게 나왔고 오늘은 또 제가 또 인경을 도와주러 큰 역할 제가 하겠습니까? 나와서 좋아하는지 또... 많이 때리셨나 봐요. 그렇죠. 자, 우선 소개 안 했는데 죄송해요. 비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다 화났어요. 아, 제가 유튜브를 한 4년 정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신수지가 이겨 유케승이죠. 누가 이겨? 나도 궁금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거? 진짜로? 모르는 거지.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아유, 어디다 대고. 네. 아, 우리 또 가수 쪽에서 또 배우 쪽의 최가 우리 유케승 우리 배우 겸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략 운동 선수 중에 뭐 거의 최강으로 뽑히는 우리 신수지 선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아, 그 익사이팅 할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발 수술하고 7개월 쉬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다 까먹더라고요. 7개월이니까. 그다음에 뭐 레슨 받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샷감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화이트티에서만 치는 이 대단한 언니랑 제가 붙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한 가지만 해요. 골프, 축구 지금 뭐 안 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만 하시면 좀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죠.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그 김국진 골프TV에서 막 전반에 4언더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저의 광고주님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여기서 두 분 대결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또 회장님이 육시예요. 네. 우와. 그래서 600만 원 상금으로.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프로 선수들은 이제 우승하고 그러면 캐디한테도 몇 프로 떼주고 맞다. 오늘 캐디죠? 비도 와. 비도 와. 그치 그치. 제가 알기로 한 10%에서 20%. 그러면 네. 그 백 직접 메고 걸어주시는 건가요? 카트 안 타고? 그래서 저는 5%만 받겠습니다. 5%. 10% 하냐? 5% 너무 작다. 그럴까요? 아, 아,
약간 하는 거 봐서 네. 만족스러우면 10%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하면은 5% 정말 오. 팁 같네요. 네, 최소 5% 확정. 자 그리고 우리 또 스마트 스코어 저희 둘이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와 또 마제스티가 함께 콜라보로 열심히 여성분들을 위해 만든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이쁘다. 바로 스터마라는 제품인데요. 오, 예쁘다. 여성 전용 클럽이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해 연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스터나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오, 되게 멋있다. 이 스터나 뜻이 뭐냐면 네. 가장 멀리 나는 새 북극 제비갈매기 네, 북극 제비갈매기를 네, 모델로 했습니다. 얘가 북극 제비갈매기 아, 한국말로? 네. 진짜 있는 종이에요? 네, 스터나라고 가장 멀리 나는 새래요. 같은 건가요? 네, 색깔이 같은 건가요? 네. 색깔은 다른 거예요? 약간 핑크 와인 계열 네, 그리고 약간 요새 핫한 민트 계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긴 분에게 풀 세트를 풀 세트요? 지신 분은 네 100만 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심지어 부비동령 때문에 제가 원래 맹맹이가 아닌데 맹맹거리잖아요. 네. 되나 했는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나가야 되나? 아 네. 많이 와야죠. 그러니까. 가요? 스턴한테 이렇게 좋으신 우리 광고주분들을 네, 이렇게 붙여달라고 줬더니 아니 찌찌가리로 쓰시면 어떡해요. 네. 그 용도 아니 너무 밑에 붙였어 지금. 저는 네. 형이 이제 너무 위고 나는 너무 밑에예요. 아. 맞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 비중. 평균을. 아. 왜냐면 형이랑 나랑 같이 섰을 때 나란히 보이거든 광고. 내가 그런 거를까지 감안해서 붙인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메디카 코리아의 600만 원의 상금과 우리 또. 멋진 채 여성 전용 클럽 마제스티와 함께하는 스터나 우리 풀세트 함께 보시면서 과연 누가 이길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 우리 스터나 드라이버를 선물로 오, 오. 한 자로 요새 완판돼가지고 구하기 힘들어서 오, 그래도 한 자로 저희가 빼는 거 네 구해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비야 멈춰라 기도해. 제발 비야 멈춰라 제발. 스터나 by Majesty. Oh, 굿샷. 와. 굿샷! 아, 이러면 캐디가 쉽지. 아, 진짜 좋아졌는데? 와. 핑 맞았어. 핑 맞았어. 핑 맞았어. 아, 진짜 좋아졌네. 야. 나이스, 나이스. 이상하게 쳤어. 진짜. 아, 이게 셔틀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겠네. 잘 쳤다! 혜승이 멋져요! 혜승이 최고! 와! 혜승이 멋져요! 혜승이 최고! 와! 아, 보지 마. 수지야, 보지 마. 캐리를 찍었다! 다행이다. 아, 우리 그래도 예능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상대 팀 공격 되나요? 공격은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두 분한테 물어보시죠. 네. 바뀌었어. 우리 또 그런 또 예능은 해야 되니까 그죠? 어느 정도 공격은 네. 인정하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뭐 전 공도 안 쳐가지고 뭐. 와 오빠 땅이 완전 물이야. 질퍽질퍽해. 몇 나와? 150 정도. 150? 네.
라이가 안 좋아. 어, 라이가 안 좋아. 그 흑라이고 우리 왼쪽 벙커니까 오른쪽 보고 어, 오른쪽 보고 그 퍼팅, 퍼터가 이상하더라도 어, 3퍼 하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더블만 하지 말자 작전. 아, 오케이 오케이. 굿샷, 굿샷! 오, 잘 쳤어! 2단 올라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라인 타고 내려와. 와, 라인 타고 내려와. 야! 돌아서 내려와. 내려온다. 내려온다. 너무 잘 쳤다. 아니, 나 딱 저기 철탑 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괜히 쉬기 전에 말하면 생각 많아질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정확히 철탑 공략했어. 나이스. 나 저렇게 내가 잘 칠 수 없는데? 여기에 너무 그 쫄지 마. 그냥 우리는 18호를 볼 거야. 알았어. 그치, 1호일 뿐이야. 신경 쓰면 안 돼. 오, 괜찮아, 괜찮아. 어, 나이스. 나이스. 2단 그래 올라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쳤다. 홈라이에서. 잘 쳤어. 여기서 만약에 저걸 붙이려고 하다가 그치. 여기를 막 그냥 여기 갖다 놔야겠다. 잠깐만. 그죠?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와야지 절로 갈 것 같아. 근데 요 선 따라 치면 될 것 같아. 그냥 일로 가더라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 어, 맞아. 괜히 멈춰, 여기 가서 어. 멈출 수 있으니까 그냥 요 에이프로 넘어가서 일로 친다는 느낌. 그림 많이 느리죠, 언니? 네. 여기까지 안 보려고요. 어, 지나 절로 어. 가더라도. 어, 오케이. 어. 똑똑해, 맞아. 상대방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골프장이랑 싸우는 거야. 3퍼트 괜찮다는 느낌.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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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으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잘한 거야. 나이스! 아, 나이스! 잘한 거야.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오. 이렇게 쉽게 잘한다. 아, 우리 또. 오빠, 이 정도만 볼까 하는데 좀 더 볼까요? 어, 아니 너무 좋은데. 스피드 문제지. 오, 안 굴러, 스피드야. 스피드 문제야. 이거 나이스 들어가는 길이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진짜 안 굴러. 안 굴러. 와. 그래서 태우면은 안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나이였거든. 내리막인데? 어, 안 굴러. 오빠 라이 봐줘. 네, 살짝 오르막이고. 왼쪽. 끝. 왼쪽 끝. 왼쪽 끝. 없었어. 내려올 때에도 거의 없었으면 진짜 없는 거야. 왜냐면 내려올 때 없는 거면 진짜 없는 거야. 왼쪽 끝도 안 봐도 될 수도 있을 정도. 알았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 우리 작전 성공. 빠지고 감사합니다. 붙고. 와. 아,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쫀쫀하다고? 아, 이게 바로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모두, 이거 뭐야? 팝5인가 봐? 팝5, 롱홀이래요. 팝5고 아. 왼쪽 카트가 240이야. 아. 멀어, 멀어. 어, 멀어. 엄청 멀어. 근데 여기 카트 밑에 마운드 산 있지? 네. 거기는 130밖에 안 돼. 아, 진짜? 그치? 저쪽 저기는 안 돼. 카트랑 그 마운드 사이 충분히 멀어. 어. 내가 왜 얘기해주고 있지? 저렇게 이 오빠 처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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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샷은 너 느낌대로 하고 그린 주변에서 대충 알아. 응. 그린 주변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IP보다 오크통? 오른쪽 가야 돼. 오크통? 어. 오크통이 베스트. 그린 주변에서 내가 괜히 티샷은 맞아. 확신이 뭐 약간 여러 개가 생기면 더 힘들어져. 어, 좋다. 굿샷!
감사합니다. 좋아졌어. 수지가 진짜 좋아졌어. 드라이버를 저희가 또 협찬해드렸거든요. 후지코라 해서. 네. 근데 그걸 바꾸고 지금 2분 치고 요새 다 이기고 다닌다고. 굿샷! 저는 언제나 믿고 봅니다. 드라이버는 6회승. 어우, 나이스. 덜 맞아도 어떻게 알았어? 쭉쭉 가는 6회승. 아니, 이번에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 덜 맞았어요. 덜 맞았어요. 네, 오빠 갔다가 알잖아. 혜승이는 이런 소리 안 나요. 커팅할 뻔했잖아, 방금. 완전 안 맞은 거야. 뭐 되게 잘한다, 소리만 듣고. 그럼. 와. 약간 밑둥? 뭔가 이렇게. 밑둥. 근데 런이 좀 발생하는 밑둥이라. 맞아. 그래도 괜찮아. 팝5라. 혜승이 너는 티샷은 살기만 하면 돼. 맞아. 맞아, 맞아. 살기만 안 나면 돼, 맞아, 드라이버. 맞아, 맞아, 이상한 맞아. 거. 야. 어렵네. 우도그렉이네요. 그 왼쪽으로 많이 쳐놔야 시야확보가 되겠구나. 이제 왼쪽 벙커 한번 잘 거리 체크하고 치자. 오케이. 나이가 안 좋네. 나이가 안 좋아. 이거 벙커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미스 한 번 아니면 솔직히 벙커 그냥 넘어가거든.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자. 근데 이게 끊어가기에도 또 좁아, 저쪽이. 언니, 만약에 안전하게 치려고 그냥 이 첫 번째 벙커 왼쪽으로 저 카메라 방향으로 치면 몇 미터 치는 게 좋아요? 지금 150은 치셔. 150? 둘 다 가지고 갈게.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가지고 왔어. 그렇죠. 그냥. 나 이거 들고 있는 게 나의 루틴이야. 아, 그래? 오크똥까지 295. 와, 진짜 많이 남았네. 오빠, 여기 라이 유틸 칠 수 있을까요? 좀 안 좋긴 한데. 195야, 195, 미안해. 유틸 쳐도 될까? 유틸 몇 나가? 유틸 이거 160? 그러면 절대 오클통까지는 안 가는데. 그니까. 벙커 캐리가 160이거든? 네. 넘어가는 캐리가?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벙커보다 왼쪽 봐줘야 돼. 근데 이게 훅라이 살짝. 그치, 그게 좀 부담되지. 지금. 있어서 유틸 칠까 말까 하는데. 조금 부담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감기면. 근데 감겨도 나가진 않을 것 같아. 막아, 여기 벽이 좀 막아줘서. 오케이. 아, 열렸어. 아, 열렸어. 오히려 짧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열려서 스핀량 많으면 거리 손해 보니까 벙커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쪽 서드가 부담되는 거리 남았어. 그래서 우린 부담 없는 거리만 남기면 돼. 아, 어제보다 지금 벙커가 132면 넘어가거든. 근데 왼쪽 지금 홍라이라 탄도가 안 나올 거야. 난 사실 거의 핀 방향 보고 3분을 쳤거든. 잠깐만, 저 두 번째 벙커 넘는 거 좀 볼게. 150? 근데 저 카메라 감독님 쪽에서도 거리가 많이 남을까? 아니, 앞이니라 안 남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카메라 감독님이랑 카트도로 사이를 보고 3번... 그러니까 임주영이 결국에 말해도 뭐 혜승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아니야, 아, 근데 이거 훅라이라... 아니야, 내 말 다 듣고 있거든? 그 봐, 바꾸잖아! 훅라이라! 안전. 저 벙커 가도 턱이 안 높은 것 같아. 그치? 근데 너무 훅라이다. 우와. 잘 쳤다. 우와, 140 정도 돼야 캐리를 넘기는데 그만!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봤지?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데로 갔다. 어, 잘 쳤다. 오, 나이스. 굿샷. 어, 좋은 데로 갔어. 제일 좋은 데로. 저 8번 아이언이요. 캐디님 8번이요. 캐디님 여기 핀 우측에 벙커 있죠? 그죠? 이거 벙커 있다 수지야. 아 오케이. 안 보이지만 우측에. 아 당겼다. 이게 약간 열렸어. 아 당겼다. 이게 약간 열렸어. 아 괜찮아. 벙커는 아니죠. 벙커 아니고. 굿미스야. 왜냐면 공, 그린 공간 떨어뜨릴 거 많고 어프로치 할 충분히 할 수 이거 이거 와 애매한 거리 남았다. 66? 어? 커도 66? 상관없어. 67? 응. 56도 칠래. 응. 56도 주세요. 너무 왼쪽 봤다. 너무 왼쪽 봤다. 괜찮아 괜찮아. 옷만 내는데 옷만 내는데. 아! 아, 너무 왼쪽 봤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벙커보다 훨씬 나아 저 위치가. 그건 그런데 미스, 그러니까 미스가 나도 괜찮은 곳으로 미스가 나길. 아, 근데 이거 자신 있는 거리였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까 보기를 팔로 막았으니까. 그래. 그 보기 하나 벌었다 생각하고. 카드값 하나 벌어 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클럽만 왼쪽 보면 되겠다. 어, 맞아, 한 클럽. 홀컵 자고. 응, 맞아. 수지야, 오르막에 슬라이스 라이야. 오케이. 어, 잘 쳤다. 내려와. 아, 멈췄어. 안 내려오네. 오 나이스.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스핀 내기는 6회승. 고마워요. 네.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전 해승 누나 치는 거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 라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사이팅 골프 찍었잖아요 수지랑. 근데 라이 보는 게 달라요. 아 진짜. 이유가 있어. 스트로크 수지랑 다르잖아요. 저는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 수지는 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수지가 맞더라고. 본인 스트로크. 네. 아, 그래서 괜히 이 퍼팅 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라. 거리감 좋았죠?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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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감 좋았죠? 들어가라. 와! 아,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 조금 아쉬웠어요. 긴 게 나을까 짧은 게 나을까? 몇 번인데요? 최애가 몇 번인데요? 8번 칠지 7번 칠지. 아 그럼 7번 쳐야죠. 진짜요? 네. 7번 쳐야죠. 왜냐면 어프로치가 어려워요. 왼쪽 봐야겠죠 당연히. 핀 살짝 왼쪽. 어쨌든 2단 위에 있는 게 퍼팅하기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크면은 공 나갈 것 같고. 아, 왼쪽으로 흘러내릴 것 같아서. 아 땡겨버렸네. 그럼 길겠다. 제발 제발 크지마 크지마. 오 근데 거리 진짜 많이.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좋은 자리 저기 좋은 자리. 자리. 땡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너 콘텐츠 하고 싶은 거 다해 골프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메디카 코리아에서 자 준비해 주신 저희 신수지와 6회승 대결 지금 한타 차로 6회승님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2번 홀이죠. 네. 네, 경기는 이제 많이 남았고요. 네. 네, 또 우리 신수지는 또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네. 네. 결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뒷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골프에서 참 그 국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다. 나도 공감해.
어 괜찮아. 어, 근데 이게 런발로. 런발. 런발. 런. 이게 런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 그치 그치 그치. 앞에 떨어졌어. 아, 까비. 아, 지금 비가 와서. 아, 그러니까. 살짝 뒷땅하는데. 아, 방향이 좋았는데. 좋대요, 좋대요. 공공을 놓치는 것처럼 차를 놓칠 뻔했어요. 잘 찼어요. 와, 미끌미끌하네요. 네. 네. 아니야. 어, 어프로치 잘할 수 있어. 컨택이 너무 안 나오는데? 비전갑 바깥껴야 되나? 뒤로 누우면 앞에 가 비장갑이 날 수도 있어. 그렇죠. 편하니까. 아, 네, 일단 버티고 조금만 더 조심. 가야 돼. 어. 근데 저게 낫다. 응, 어, 저게 나. 어. 지금 그린이 이렇게 빠른 상태가 아니어서 어. 오르막이 어려울 수도 있어. 맞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연습생 하는 줄 알았어. 에이밍이 나였어. 그래서 연습생 하는구나 그랬는데 쳤어. 아, 어떡해. 어, 에이밍이 완전 나보고 서 있대. 어떡해. 아니, 벙커는 아닌데 에이밍을 잘못 썼어요. 어, 에이밍 좀 몇 번 봐줄게. 다음은.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쓴 줄 알았어. 어, 나한테 서 있길래 연습생 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공이 날라오네. 와, 대박. 미쳤다, 나 오늘. 큰일 났다. 와, 거리가. 진짜 잘했다. 대박. 와,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와, 남달라. 진짜 지금도 왼, 오른쪽 본 거 알아? 여기죠? 맞아요? 어. 어? 아, 나 고전한다, 오늘. 아, 내가 잘못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왜? 치고 말해줄걸. 왜? 아니, 에이밍이 아까 여기서 어프로치 할 때도 엄청 오른쪽 봐서? 봐가지고 방금도 섰는데 되게 오른쪽 봐 있길래 아,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치고 말했어야 되는데. 체크하지 마. 아이, 그대로 가. 왼쪽이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양파. 양파. 파슬린.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빠, 어떡해. 내가 한번 찍어줘 볼게. 네.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나니까. 오케이. 비장각으로 바꿨어. 자, 새로운 출발. 공도 바꾸고 장갑도 바꿔? 장갑 바꿨어. 괜찮아. 앞으로 기회 많으니까. 누나도 거리 나가는 사람이라 분명히 실수도 할 거야. 아, 하긴 18을 너무 길긴 한데. 아, 근데 안 해도 되는 미스들이 자꾸 많으니까. 근데 이럴 때 자꾸 막 아쉽지. 버디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플레이 하면 돼. 오케이. 너 플레이. 그리고 이제 스코어는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굿샷. 오, 나이스다. 누나 오늘 날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다. 날이다, 오늘 날이다. 어휴. 왜 이렇게 잘 쳐? 되게 침착하게 하는 거 보더라고. 자, 에이밍을 한번 봐주고. 오늘 날이다, 혜승이.
굿샷! 와, 드라이브 진짜 많이 좋아졌다. 탄도가 좋아졌다. 맞아. 가벼우니까 잘 떠요. 어, 맞아. 가벼우니까. 그래서 너무 자기 그 힘 믿고 센 것 치면 탄도가 안 떠. 그래서 런은 줄었는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죽으니까. 특히 언덕 있는 골프장에서는. 지금은 잘 썼어. 근데 왼쪽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지? 완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친 거야, 지금. 내 느낌에는 너무 왼쪽이거든. 지금 시야가 약간 일부러 해야 되겠다. 아, 그럼 일부러 왼쪽 본 거면 찍을 거 그랬네. 난 잘 서서 안 찍었어. 왜냐면요, 이게 옛날에 푸시 드로우가 너무 많이 감겼었어서 맨날 우측에 대고 치던 버릇이 남은 거예요. 근데 구질을 바꾸긴 했는데도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이 감기는 게. 이제 롱게임은 사실 맞고 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막 에이밍 가지고 얘기 안 하겠는데 아까 쇼게임 할 때는 거리가 짧은데 그걸 막 드로우로 치진 않잖아. 그렇지. 그때 여기요. 맞네 맞네. 몇 나와? 120m. 120? 120이면 어차피 그 롱아이언이나 이런 거 잡으면 런이 있으니까 6번 잡을지 7번 잡을지 모르겠어. 원래 7번 거리인데 오르막에서 먹힐까 혹시 싶어가지고. 거리도 지금 잘 안 나니까. 나는 6번 추천. 언니 6번 아이언 칠게요. 우리는 수지 런 보고 결정하죠. 나 런이 별로 없거든. 특히 짧은 아이언은 그냥. 탄도가 높으니까. 바로. 오. 잘 쳤어. 굿샷! 가겠다. 좋아! 나이스! 좋아. 대박! 오. 좋아! 나이스! 와. 어떻게 저런 걸 멋있다. 하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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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6번 치고 잘했다. 7번 치셨으면 안 올라갔을게. 안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큰일 났다고요, 지금. 아, 요게 만약에 버디가 된다면 또 가장 멀리 난 새의 스터나 샷으로 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쳤다. 좋다. 짧은가? 오, 넘어갔어요. 와, 올라. 나이스. 아, 나이스. 이단 공략대로. 야. 아니, 그린에 있는 거 맞아? 올라갔어. 와, 그 2단 그린 턱 맞고 딱 섰어. 야, 대박. 감사합니다. 조금 왜 이렇게 잘해? 좀 큰 차이 쳐서. 역시 핀 봤는데 별로 가버렸네. 여기가 바로 그 변기수 골프 TV에서 또 진행했던 여자 스타 골프 빅리그 우승자 다운 또 샷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수지가 없었거든. 그치. 그러기 때문에 우승했는데 이제 수지가 있으니까. 그치. 모릅니다. 네. 그 언제예요? 스타 그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우승했어요. 아. 네. 저 병원 누워있을 때군요. 아. 아. 6번은 너무 잘 붙였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요 근처요. 요 근처. 딱 좋다. 그래, 근처. 기회가 내리막이라는 거. 저 한 두 컵만 붙이기. 오르막? 핀 지나서 내리막. 한 컵 반 왼쪽 보고 두 컵 가까이 보려고요. 그치, 스피드. 스피드. 무조건 스피드라서. 잘했다. 잘했다! 아, 너무 잘한 거야. 오케이, 나이스! 너무 잘한 거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욕심내면 저기 내려간다고. 오, 과감했어. 오! 조금 봐서 찔렀는데. 원래 퍼팅 잘하는데 오늘 퍼팅이 좀. 안 돼. 안 돼.
내려가지고. 아, 버디펄도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와, 퍼팅이 오늘 큰일 났다. 길도 어려워. 와, 그린이 모르겠다잉. 와, 오늘 그 18홀 파 기록이 저희 채널에 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8파. 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또 조시라서. 아, 네. 조. 18 조팔인가? 아, 진짜로. 명우 형이 지어줬어요. 아, 웃겨. 네. 아, 유튜브니까 그치. 18 조파. 18 조파. 맞아. 18 조파로 유명하세요. 네, 조현희 프로님께서. 네. 명예 전당이 있어요. 18 조파 조현희 선생님. 네. 18 6파. 18 6파. 파이팅! 파이팅! 여기가 그 전라남도에서 가장 긴 파파이브. 아, 네. 진짜? 거리도 길고 오르막도 있어서. 그러네. 전라남도에서 가장 긴 파파이브. 아, 미끄러워. 자, 파이니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잘 맞는다, 잘 진짜 잘 쳤다. 고생합니다. 어, 나이스! 우리 휴가할 때는 센터가 아니었죠? 네. 네, 어디 있으셨죠? 휴가할 때는 센터 누구였어요? 가생이. 휴가할 때는 센터가 누구였어요? 아유미. 아유미가 센터였구나. 네. 웅둥이가 자꾸 예쁜 여자가 네. 센터였구나.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어, 뻥뻥 피했어. 오, 오늘 오, 드라이버는. 끝장 납니다. 굿샷. 굿샷. 그땐 센터가 아니었지만 그쵸? 지금 드라이버는 다 센터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센터 욕심이 있지 않나요? 그 걸그룹 할 때? 아, 있죠. 어땠어요? 근데 저는 데뷔하기 2,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이라서 아, 그럴 욕심을 부릴 수 없었어요. 없었구나. 네. 춤 연습에 급급했구나. 춤 연습 따라가기 바빴어. 원래 세 명이었어요, 슈가 멤버가? 막 한 명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제 최종 세 명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급하게. 그랬구나. 네. 너무 철탑을 치셔야지. 네. 지금 두 분의 거리 차이가 한 20에서 30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길더라고요. 옷도 잘 쳐놔야 돼요. 공 띄우기 딱 좋은 라인이야. 스푼 쳐도 되나요? 어, 떠 있다. 오르막 나이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옥구통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오늘. 아이고야, 괜찮아. 큰일 났다 오늘. 샷도 안 되고, 샷도 안 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어머! 어머! 아, 큰일 났다. 이거 긴데. 아니야, 여기는 그냥, 또 이거 쳐야 돼. 파6라 생각하자. 그래. 잠깐 우측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가려면. 이건 유튜브 쳐야 될 것 같아. 약간 풀이 옆으로서.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오, 우측 볼 잘했다. 그러면 여기가 두껍기도 하고 캐리에서 여기가 맞으면 일로 오게 생겼잖아요, 뭔가. 여기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긴 거 쳐도 될 것 같아요. 저 나무와 왼쪽이 어떻게 생겼지? 왼쪽이 위험해요. 아 진짜? 그리고 어차피 끊어가야 돼서. 근데 채가요. 배승기 누나 정도면 되지 않나? 세리온? 아이 여보세요. 200마트지. 저기 죄송합니다. 나무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몇 시야 지금? 176 턱이. 그러면 근처만 가면 돼. 그 3번 우도 이거 잘 안 맞을 거야 어차피. 아, 오케이 오케이. 젖어갖고 땅이. 아 넘어가야 돼. 아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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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나 우두 왜 그래. 넘어갔어. 넘어갔어. 여기는 앞에 떨어지면 그린 안 올라간다. 그럴 것 같아요. 어디라? 캐리가 그린 무조건 맞아야 되죠. 그럼 이거보다 더 크게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오르막이 세서 발 한번 쳐볼게요. 캐리. 아이고. 아이 까비. 아, 그렇지. 아, 잘해서. 보기로 가자고 보기로. 여기 힘든 여기 원래 보기만 해도 잘하는 우리야. 저기 여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왜요? 페어의 디봇이라. 페어의 디봇이요? 네. 옮겨야죠. 당연히 옮겨야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고 옮기려고. 말씀 안 하고 옮기셔도 돼요. 아, 네. 역시. 대신 벌타는 부여하겠습니다. 말 안 하고 하면. 아, 네. 언니 집을 내다 말았어. 좋아. 잘 쳤다. 고, 파. 붙었어. 나이스, 나 붙었다. 붙었어. 우와.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완전 진짜? 붙었다, 완전. 18, 6파! 예. 18, 6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8. 18, 6파는 뭐예요? 18을 6회승이 파한다, 18, 6파. 네. 억양이 좀 그러네요, 언니. 네. 아, 왜냐면 18, 조파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도현이 프로님이 18, 올파에서 18, 조파 명예 전당이 있거든요. 와, 18, 6파 하셨어요? 네. 언니, 이거 깰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아, 스타나샷으로 임명합니다. 와, 가장 멀리 난 새 스타나샷 다 함께 다시 보시죠. 세다, 세다, 세다. 나 어프로치도 안 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 둘만 있어요. 골프장에. 네. 네. 오, 잘 쳤어. 됐다. 어, 좋아. 됐다. 잘 쳤다. 좋아. 와, 나이스! 파! 오, 잘 쳤다. 보기, 보기. 와, 잘 먹었다. 잘 맞았다. 나이스. 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예. 우리 또 신수진 님이 너무 잘 쳐서 멀리 나는 새에 스타나샷으로 임명합니다. 와. 됐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파! 오, 잘 쳤어. 됐다, 됐다. 들어가! 나이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야 윤성민 골프 TV도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야. 너 노래 뭐해? 자 윤성민 골프 TV 시작.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자본주의!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짠! 아 잘했어 잘했어. 아, 말릴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왜냐면 나 추웠는데 더워. 대한민국. 아 본인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도 해주시고 자 우리 또 스코어가 또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제가 봤을 때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퍼팅을 또 잘해서 자 그래서 선물을 또 메디카 코리아에서 우리 또 아이들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영양제인데요. 입에서 톡톡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어 좋아하겠다. 그래서 메디톡톡이라고 눈눈 키키 장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또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스터나 드라이버 하나랑 또 메디톡톡 자 10개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과연 두 분 중에 누가 이길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너 아까 한 거 계속 써야지. 아!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어, 다행이다. 오, 괜찮아, 괜찮아. 큰일 날 뻔했어. 벙커만 안 들어가네. 나이스. 벙커, 벙커 오빠 240이야. 아 진짜? 벙커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저희 라이가 안 들어와서. 워낙에 워낙 멀리치니까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미끄러워. 어 미끄러워. 옷으로 드립을 닦고 있어. 매우 장갑이 젖고 있어. 운동선수라 쿨해. 와! 오, 비싸 비싸! 감사합니다. 잘나다. 이게 바로 스턴나 샷입니다. 아, 잘난다! 저기 좋아. 네. 좋아요? 어, 나보다. 잘 쳤어. 어, 굿샷! 좋은 데로 와, 당겨지네. 어, 가라! 나 빼! 가라! 괜찮아, 어프로치. 어프로치 해야겠다. 샷이 단 하나도 정타가 없어. 클라스 클라스. 여기서 잘 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혜승이 누나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 이상해. 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달려 런발, 달려 런발. 달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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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디 갔지?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생큰할까 봐 무서웠어. 괜찮아. 오, 좋다! 나이스! 런! 아이고, 짧았다. 너무 스핀이 걸렸다. 슬라이스. 아이, 런 없어, 런 없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았는데 하나도 없어. 그린이 엄청 소프트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탕 하고 받아줘. 어. 진짜 백스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좋아. 와 진짜 잘했어. 우와. 와 감사합니다. 유리솔. 과감했어. 삽 끝 그립 정도? 삽의 우측 끝 그립. 그지. 삽 탑에 우측으로만 가면은 뭐 얼추. 얼추. 어. 거리감이 중요하니까 이건. 약하면 안 되죠? 그렇지. 잘 쳤어, 잘 쳤어. 들어가라. 오! 나이스! 오! 아, 잘했다. 오케이!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잘 쳤다. 오, 나이스 퍼팅이 살아나고 있는 신수지! 감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보기에도 된댔죠?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봤는데 오른쪽. 우측이 꽤 있었어요. 그러네. 네. 힘 빠질 때 있었으면 한 컵. 그죠? 태울 거면 한 컵 반. 근데 난 태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요? 어차피, 네, 뒤에가 또 내리막이어서. 저런 게 제일 어려워.
와, 와, 와 무결점 미쳤다 무결점 와 과연 6회승은 18, 68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대박. 저희 비가 와서 거북이 촬영 잠시 후에 클럽하우스 가서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스터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와, 했습니다. 와, 와 이걸 넣는다고? 야, 그림 다 만든 아, 진짜 잘한다. 와 이걸 넣는다고? 와 고맙다 했어요. 와 됐어. 우리 역할은 끝났어. 일부만 달라 보는데. 했어. 우리 역할은 다 했어. 수진 잘했고. 저희가 맛있는 밥을 먹고 여기 파인애스 밥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쉬워요. 네.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또 방송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와 우리가 깼어 4년 4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진 기록을 네 드디어 두 분이 깨셨습니다 네. 그래서 재대결을 우리 수진님이 컨디션 좋을 때 다시 한번 재대결을 펼치도록 하겠고요 네. 선물을 제가 그 대신 더 추가해서 네 우리 메디카 코리아에서 600만 원 그리고 스터나 출시 기념으로 풀세트 너무 예쁘죠? 그럼 일단 얘는 킵인가요? 네. 그때는 피팅을 해서 스터나를 들고 스터나 배로 진짜 한번 대결을 펼쳐보는 것도 네. 연습을 한번 해서 채가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여성분들 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요. 와, 이게 바로 요 멀리 나는 새 로고입니다. 오. 야, 요 북극 제비갈매기. 네, 북제갈. 국제갈 표시가 있는 네 우리 스터나 네 이번에 출시됐으니까요 네. 또 시타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여기에 네 가셔가지고 시타하시고 또 우리 스터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두 분의 대결은 다음에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아예 리셋되고 다시 하는 거죠? 그쵸 잘 됐다 잘 됐다 그쵸 아, 네. 이거는 진짜 실력도 실력인데 성격까지 좋은 언니예요 아, 아, 네. 제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네. 매너까지 많이 이기고 있는데 이게 멈춰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수지가 감기 기운도 있고 그리고 또 컨디션도 안 좋은 동생이기 때문에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다시 붙자 저도 약자를 이기고 싶지 않다 했던 우리 혜승이 박수! 멋있다! 괜찮아요. 18, 68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네, 6파, 6번홀까지 8을 보고 마무리하게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두 분의 대결이 궁금하신 분들 네, 사진 드리고 다시 한번 제 대결을 멋지게 한번 좋은 날씨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이 골프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윤성민 골프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골프 활동, 방송 활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터나는 저희가 다시 챙겨 놓을게요. 네, 다음에 만나요. 제 차에 실어 놓으면 되죠? 아, 안 돼. 안 돼요? 수현 씨가 칠 것 같아. 아, 제가 다 챙겨 놓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에 쳐보게 해야지.